킬로당 10,000원 이하의 바베큐를 뱉어지게 먹을 수 있는 돼지 등심 바베큐 완성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바베큐 레시피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킬로당 10,000원 이하의 바베큐를 뱉어지게 먹을 수 있는 돼지 등심 바베큐입니다. 돼지 등심이 뭐 구워 먹기에 맛있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보통 뭐 돈가스로 쓰거나 그렇긴 한데 이게 바베큐로 구우면은 또 맛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키로당 10,000원 정도로 팔고 있거든요. 뭐 한 사람당 200g, 300g 먹는다고 하면은 인당 2-3천원으로 바베큐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등심째로 바베큐를 해도 되는데 구운 다음에 이렇게 썰면은 여기 단면이 다 그냥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른 상태로 여기에 럽이랑 소스를 바르면서 전체적으로 소스와 양념이 묻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등심은.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두툼하게 잘라서 리버스 시어링 개념으로 오늘은 요리를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잘랐고 이제 여기에다가 바베큐 시즈닝을 뿌려주겠습니다. 뭐 럽은 워낙 제 영상에서 만드는 게 많이 나왔어가지고 뭐 원하시는 대로 럽을 만드셔도 되고, 저는 스테츠의 미스터리 갈릭이라는 요 시즈닝을 한번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이드에도 좀 묻을 수 있도록 고루 발라주세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릴에 불을 놓고 그릴 안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브리켓에서는 대단한 뭐 그런 향이나 이런 걸 느낄 순 없기 때문에 훈연 팁을 좀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이쁘게 올려뒀고 중간에 한 번씩 온도 체크하면서 이게 앞뒤로 위치를 바꿔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리버스 시어링이라서 제가 온도를 조금 예민하게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온도를 뭐 150도 맞춰라, 200도 맞춰라 이런 건 상관없고 150에서 200도 사이 정도면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 이건 찍어 먹는 소스는 아니고 구우면서 계속 등심에 덧발라줄 소스예요. 계속 덧바르면서 마지막에 딱 익었을 때는 이 소스가 자글자글 이 등심에 잘 붙어서 말라있게 맛있게 만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율로만 말씀드리면은 식초 1, 피쉬 소스 2, 간장 1, 케찹 1, 꿀 1,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이랑 후추랑 뭐 스리라차 이런 거는 조금 뭐 추가로 원하면은 더 넣어주면 되고, 일단 메인 재료는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익히는 와중에 계속 중간중간 덧발라 줄게요. 자, 이제 처음에 넣었던 고기 내부 온도가 15도가 돼가지고 열어서 위치도 한번 바꿔주고 소스도 덧발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뒤로 좀 옮겨주고 얘들 앞으로, 얘들을 뒤로. 중간 친구들은 똑같을 거라서 이 앞뒤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피쉬 소스를 발라줄게요. 이거 바베큐 소스를 발라줘도 맛있어요. 아시안틱한 이 소스로 바베큐를 해보겠습니다. 내부 온도 30도가 되면은 한번 뒤집어서 더 발라주겠습니다. 이제 35도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돌려주고 저는 60도 초반에 끝낼 건데 53도가 됐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살짝 직화로 바꿔줄 거예요. 돼지 등심 바베큐 완성됐습니다.
원래 등심 단면이 엄청 뻑뻑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 국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60도 초반에는 끝내야 요런 좀 육즙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바베큐 소스에다 하나 찍어서 먹어볼게요. 사르르 녹고 이런의 부드러움은 아닌데 그래서 충분히 바베큐로 이 저렴한 부위를 먹을 수 있다. 요 의외에서는 엄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술인데요? 생각보다 괜찮지? 네, 진짜 맛있습니다. 와. 아, 근데 이거 등심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등심이라고 몰라.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바베큐 레시피 영상을 또 한번 찍어봤는데 돼지 등심 정말 가성비 있고 먹을만합니다. 포인트는 너무 오버쿡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60도 초반 정도로 유지해서 먹게 된다면은 어디 못 낼 음식은 아니다. 장점은 정말 저렴하고 많이 먹을 수 있다. 단점은 끝나는 타겟 온도를 60도 초반으로 잡아야 되고 썰자마자 좀 바로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오랜만에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